박상범 앵커께서 지금 하는데요. 2017년도는 어떤 세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7년도요. 2017년이요. 예. 제가 비서실장 할 때인지 사회부장 할 때인지 좀 헷갈리는데. 비서실장 하셨죠. 예, 그때 그리고 기자 신분으로 파업하는 상황에서 뉴스도 하시고요. 비서실장 하면서는 뉴스를 뉴스광장 박상범 기자 말고 또 KBS의 박상범 기자 있나요? 또두 있나요? 명이 아, 또 다른 기자인가요, 이때? 그러면 비서실장만 하시고 뉴스는 안 하시고요. 네네 이때 다른 파업이 시작됐을 때가 일노조하고 군노조하고 같이 파업을 한 거죠? 그때 겹치는 기간이 있던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같이 했어요. 파업하면 보통 투표를 하는데 이때는 투표 안 하고 그냥 9월 달부터 파업했고 2018년 2월 6일까지 이제 했습니다. 예. 지금도 박 본부장, 지금 파업은 아니지만 지금 단협이 어떻게 되는 기간이죠?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이 되어서 네. 이제 쟁의행위에 들어간 상황이고 네.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박장범 파우치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다시 논의가 있을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뭐 다시 예상컨대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네. 예,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그 수신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2023년도에 용산에서 국민 제안 형태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신료 폐지가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높은 퍼센티를 차지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작을 했어요, 용산에서. 그리고 나서 정강석화처럼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적자 폭이 한 500억 가량 될 겁니다. 그러면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질문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협조. 그죠? 통합징수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네, 저희는 국회에서 통합징수법을 만들어 주시면은 뭐 저희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수신료 수신료에 안정화의 대한, 기여가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수신료에 대해서 수신료 정상화 문제나 뭐 수신료가 제대로 걷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국회가 있나요? 뭐 책임이라기보다도 타격은 아니, 그 책임 KBS가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KBS가 징수 책임이 아니, 재원 마련의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고요? KBS예요. 네. 지금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답변이 아니에요. KBS는 재원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바로 KBS 사장이에요. 협조라는 단어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산은 통합징수를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옥죄어서 말잘 듣는 워치독이 아니라 푸드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민 사장을 경영 책임자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말잘 듣게 생긴 파우치 앵커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줬거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때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카페트를 깔아주고 레일을 펼쳐준 게 박장범 앵커예요. 그 뒤에도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정권 잡으면. 그게 그 김건희 자연인 신분의 서울의 방송 이명수 기자랑 대화 나눈 장면에 나와요. 알아서 한다. 그리고 돈을 주면 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KBS가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장악하려고 했던 MBC가 저항한 거고, 지금 TBS, YTN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안 됩니까? 디올을 안 쓰고 고가 명품 가방 얘기도 못쓴 그리고 그 뒤에도
오염 처리수라고 앵커 멘트로 나가셨던 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물어보셔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로 사장이 이제 되는 과정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검증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뭐 꾸준히 뭐 검증 과정이 네,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국회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질의라는 제도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가 7대 0으로 압도적으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지금 7대 0으로 되셨는데 그게 10월 22일, 10월 23일 박민 사장의 행동 10월 24일 날 국회에 와가지고 눈이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눈을 못 떠서 오전에 있다가 바로 귀가 조치했어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절대 동의 못한다가 절대 동의 못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는 근거가 있거든요. 파우치라는.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것이 조직을 안 하냐, 조직이 안 되냐면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박장범 앵커가 KBS를 망가뜨려도 국민들은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텔레비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리징수에 대해서 직전 사장은 국민들의 질책 때문에 분리징수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고 박장범 앵커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반대하면 야당과 협조할 수 있어요? 박장범 앵커가? 저희가 이제 방송법안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야당인 제가 통합징수를 냈는데 여당에서 반대하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당이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하면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뭐 방송법, 수신료 인상안, 또 김현 의원님 국회에서 논의한 게 아니에요. 수신료 인상안은 그 자꾸 사실관계 네, 왜곡하지 마세요. 통상 볼 때 그 여야의 협상 과정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KBS. 박장범 앵커가 왜 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보냐면 텔레비전 수신료 정상안은 KBS에서 이사회에서 처리해서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에다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국회는 논의조차 안 했어요. 21대. 왜냐면 1분 더 드렸고 또 주세요. 끝났는데. 네. 근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KBS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저희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뭘 논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을 답변 피해갔는데. 예, 수신료 안정화 법 방안과 관련해서 법률로 할지 지금처럼 시행령이 규정된 부분을 수신료 안정화 문제는 KBS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거고요. 방통위 거쳐서 국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근데 KBS 이사회에서 지금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산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넘기지 마시고 그거를 하면은 그걸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임명이 안 됩니다. 파우치에 대해서도 사과를 못 하시는데 수신료 그러면은 정상화 논의하겠습니까? 이사회에다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수신료 정상화 방안은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니 네, 재원 안정화를 위해서 수신료를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방안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제